워스크의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이지밀의 페날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이지밀이 UMG랑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페날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외국인인 제가 받는 충격도 엄청났는데 음반 관계자들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당장 계약을 하려고 그랬겠죠. 자, 드디어 이지밀의 그 페날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파키아오 버전입니다. 파키아오 버전. 파키아오. 한국인인 저한테도 파키아오는 굉장히 유명한 복서입니다. 심지어 복싱을 잘 모르는 저도 알고 있어요.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경기 때문에 복싱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세계적인 복서이긴 하지만 파키아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유명한 TV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인피니티 챌린지라는 이제 TV쇼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진짜 슈퍼스타들이 출연하는 오락 TV쇼인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출연자들하고 재밌게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는 파키아오가 필리핀의 국민적인 영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단순히 그가 복서인 것 뿐만 아니라 정치인 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필리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영웅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날로 같은 경우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가 여기 댓글에 보니까 빅토리 뮤직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응원가나 그런 곡들이 있어요. 지금 뭐 딱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이 음악은 이지밀의 어떤 진짜 미친 랩 실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내셔널리즘이 더해지니까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곡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지밀의 페날로 파키어 버전 뮤직비디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전설의 복서예요. 전설이지, 전설. 박싱은 모르는 나도 전설로 알고 있는데. 아. He's now beating the top 10 in the world. I think this fella's power just seems to travel up with him right through the most important. 뭔가 이 곡은 제가 가끔 짐에서 운동할 때 좀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듣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아. 들으면. Turn up. 오. 어, 뮤비 졸라 멋있는데? 후드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뛰어댕기는 거 보니까 다이나믹해요. 에이, 에이. 어, 머리를 그 사이에 많이 길렀어. 머리 기르니까 더 멋있다. 그쵸? 어, 훨씬 멋있어진 것 같아. 아. 진짜 랩 스킬이 그냥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쉐이디가 봐야 된다, 켄드릭이 이즈미의 음악을 들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와, 아, 그 쾌감이 있어요. 오, 아, 저는 이즈미이 조만간 BET 어워즈 같은 데서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래퍼가 될 것 같아. 조만간.
되게 게다가 이게 사람들을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음악이니까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 이런 게 느껴. 아,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뛰겠죠? 아, 나 이거 녹화 끝나고 짐이라도 가야 될까 봐. 그래, 네거티브한 생각은 버려야 돼. 오. 와, 근데 이거를 파키아오와 함께 이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되게 더 멋있다. 와, 특히 파키아오 같은 경우는 뭔가 말수도 적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침착하고 조용하면서도 강력함을 갖고 있는 박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완전 그 이 곡이 느낀 거 잘 맞는 것 같아. 오. 와. 아, 여기는 특히 6ix9ine처럼 이렇게 막 포효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렛츠고! 야, 이게 파키아오의 헌정곡이 되다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숨을 못 쉰다고 하죠. 저도 못 쉴 것 같은데. 아, 기관총으로 그냥 두두두둑 쏘는 것 같아. 야. 특히 저는 훅에서 가진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멜로디도 너무 좋은데 발끝부터 머리까지 강한 막 힘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디스 이즈 아워 퓨처. 그러니까 이거를 라디오에서 전설의 라이브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라이브 퍼포먼스는 전설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한 7천만 뷰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마 이제 이즈 밀이라는 래퍼를 생각할 때 이 파날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그 필리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라 필리핀에 하나 역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조회수를 보고 난 느꼈어. 그냥 저는 필리핀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이 곡을 들으면 뭔가 그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막 짐에서 운동할 때도 더 신나게 할 수 있어. 진짜 이런 곡 하나가 사람들의 뭔가 능력을 두 배, 세 배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묘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좋아. 마음에 들어. 뮤직비디오도 얼마나 되게 좀 파이팅 넘치고 힘나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